정확하게 잘해주는 선수라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주네요. 또한 김대우 선수. 자, 김대우 선제 통합. 안재현 선수는 약간 공격 올라운드긴 합니다만 네, 공격에 가까운 그런 선수.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거뒀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깊은 포핸드 대결에서 이후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뭔가 하나는 더 해줘야 돼요. 네, 네, 자 깊숙하게 보내면 승의 비율이 조금 아쉽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는 더 승률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4승 4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반들이 스핀이 많으면 다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스핀이 많으면 정말로 저렇게 딱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야, 엄청난 네,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김대우 공격. 아... 반면 안재현 다시 찍습니다. 또 살렸어요. 김대우 강타. 와, 너무 아 같은데 깨지진 않네요. 아, 그럼요. 요즘에 또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네. 푸시 이후 공격 아... 성공하는 김대우. 전을 만들었어요. 김대우의 서브. 긴 서브. 야, 안재현. 아하. 상대가 또 안재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받아 쳐봤습니다만 또 한 번 네트가 안재현 한 포인트 리드. 김대우 포핸드 전환 네트 걸리고 말았습니다. 됩니다. 서브 두 개 이어집니다. 아, 아 안재현 쳐줬던 안재현이었습니다. 5대 8. 김대우 반응해냅니다. 안재현 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8대 6.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안재현 석점차 9대 6. 아~ 김대우 날카롭게 할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재현 나갔 8대 9입니다. 맞받아치고 있는 두 선수. 김대우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가는 그 속도와 힘의 크기가 엄청난 두 선수의 아~ 대결. 안재현이 그래도 11대 9의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빠른 타구가 오고 김대우 공격 버틴 안재현. 와,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나이스. 안재현 투 포인트 먼저 따내고 있는 두 번째 게임. 김대우 안재현의 김대우의 능력이 필요한. 자, 이번엔 포핸드 깊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2. 안재현. 와. 네. 그런 의지가 느껴졌던 안재현. 이번엔 대각선으로 공격. 아, 안재현 선수가 또 해결되지 않냐.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네. 김대우의 서브. 아, 안재현 6대 2 넉점 차. 긴 서브 3구 공략 실패. 넘으면 김대우는 두 점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나 넘지 못하는군요. 안... 네, 센스들은 확실히 안재현 선수가 돋보이죠. 네. 그러나 받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김 심플하게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김대우 긴 서브 오. 득점 연속 두 개. 두... 다음 모션이거든요. 아, 네. 맞받아치는 두 선수의 대결. 그만큼 그래도 컨디션들이 올라와 있고 준비가 돼 있는 몸 상태인 겁니다. 네. 자, 받았어요. 와. 네. 예. 옆면을 쳐가지고 치는데 거의 탁구를 아트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럼 진짜 이 손의 감각이 와, 네, 굉장히 네, 좋아요. 6대 9입니다. 아, 행운까지 안재현에게 7점이 됐습니다. 네, 안재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